안녕하세요. 농사 정보단입니다. 지금 보는 건 오토메 사과입니다. 미니 사과죠. 미니 사과인데 열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열매 속개 좀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가지가 쭉 처지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열매 많이 땄거든요. 많이 땄는데 너무 많이 다녀두면 나중 되면은 여름 지나고 나면은 가지가 다 부러져요. 뭐 제가 요 자두밭에 있는 오토매인데 나무는 두 그루 있습니다. 근데 오토매는 그 엄청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열매 속개 좀 합니다. 그좀 적게 다루면 아무래도 열매가 좀더 당도도 높고요. 그 다음에 굵기도 좀더 굵고 좋습니다. 또 이 너무 많이 다뤄 놓으면 가지가 이게 다 부러질 수가 있어요. 가지가 부러져 버리면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틈 이상은 제가 솎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많이 달렸죠. 여기도 4개 있잖아, 그죠? 여기 1개에 4개인데 제가 2개만 달 거고 여기도 보면 많이 달렸어요. 제가 반틈 이상은 다 잘라낼 겁니다. 반틈이 잘라내면 아무래도 좀 열매도 굵어지고요. 태풍이 와도 가지도 안 부러지고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면은 너무 많이 다르면 가지 다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은 뭐 수확량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뭐 기본 뭐 4개씩은 달려있어요. 이것도 3개고, 그죠? 서너 개는 다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속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열매도 훨씬 굵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쭉 쳐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많이 쳐져 있으면 바람 불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워도 잘라줘야 됩니다. 수확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많이 달아놓으면 맛도 적게 다는 것보다는 훨씬 맛이 없어요. 조금 달아놓으면은 훨씬 당도도 높고 맛이 좋습니다. 열매도 굵고요. 이런 가지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쭉 쳐져 내려 있잖아요. 이대로 놔버리면은 나중에 열매가 더 굵어지고 바람 불면 다 부러집니다. 그럼 결국 이 가지에서 수확할 게 한 개도 없죠. 부러져 버릴 뿐이면. 또 이 가지가 특히 약하기 때문에 제 밑에는 거의 안 달립니다. 안 달고 요 위에 그러면 달아도 먹을 수 있어요. 요 위에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쭉 밑에까지 쳐지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달아 놓으면 결국에는 이 가지가 다 부러집니다. 많이 달아 가지고 네개 먹을 거두 개만 먹어도 열매가 굵어지면은
오히려 두 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가지 부러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고요. 이대로 놔두면 벌써 이미 여기가 굽었잖아요, 그죠? 굽어가지고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거 이대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수확할 게 나중 되면 한 개도 없어요. 가지 부러질 뿐만 수확을 전혀 못합니다. 그럴 같으면 아까워도 여기 열매 다 따줘야 됩니다. 소독은 뭐 자두나무 소독할 때 그냥 같이 합니다. 따로 이거 뭐 소독하진 않습니다. 오토맨은 이거 보면 매년 엄청나게 달립니다. 이거. 제가 이걸 판매는 전혀 안 합니다. 그냥 먹으려고 이거 해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다 끝까지 보여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제가 오늘은 요 정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